예, 저는 현재 경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수로 있고요. 대학교육개발센터 전문가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 교수법 강사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예, 목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잘 가르치는 교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함께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티칭의 특성 절차,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티칭 교수 전략을 적용해서 수업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업 촬영 진단이나 분석 과정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마이크로 티칭은 실제 수업을 압축한 수업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일반적인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를 프로그램 효과를 위해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단, 분석, 평가하는 수업 분석의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도 교수님들이 임용되시는 과정에서 공개 수업을 하신 경험을 떠올리시거나 또 현재 우리 교사 임용시험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수업 시연을 하는 것으로 연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평상시 수업하시는 대로 주제와 상황을 선택하시고 또 수업을 준비해서 소위 모의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시거나 혹은 동료 교수자나 수업 분석가들을 통해서 수업 전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로 워크숍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서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수업 장면을 촬영해서 리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 수업 전체를 촬영해도 되지만, 마이크로 티칭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교수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평가하기 힘든 것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수업을 관찰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을 활용해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자신의 교수법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차후에 좀더 나은 수업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